지금 매년 정규를 만들어 있어서 너무 힘든데 왜 이런
찾아왔기 때문에 저는 복이 저한테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찾아와서 왜 또 찾아왔는지 제가 네, 카코프님만으로 좀 힘들고 벅찬데 운수문도 하다 보니까 힘들고 벅찬해요. 아 이게 좀 엄청나졌잖아요. 약간 움직이는 네, 좀 그래가지고 요즘 특히 더 힘든 것 같아요. 이직식 마감 중이어서 힘든데 어쨌든 이 곡도 이 곡이 믹싱이 그래도 빨리 끝나서 다행이네요. 이 곡에 기타에 또 피아노에 첼로가 들어간 멋진 곡이 될 것인데 호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멋진 곡이 될 예정인데 지금 상황상 가벼운 신디사이저로 가볍게 이렇게 가벼운 맛으로 보였어요. 내 유언은 썰렁한다 라는 겁니다. 아무도 사과
네, 이거는 설렁한 농담이라는 곡이었어요. 이 곡은 그 굵은 눈이 된 여인을 모르겠어요. 안 좋은 소문이 펴져서 그 사람이 이제 마녀 사냥 당하는 장면을 풍성화한 것입니다. 아, 곡 설명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. 저희가 잘 정리해서 앨범 나올 때 적어놓을게요. 이거 텀블벅에는 제가 잘 적어둔 것 같아요. 아, 이게 좀 멋있게 하는데 카코브닝이라도 뭔가 내 얘기여가지고 할 때 멋있는 척을 할 수 있는데 유성은 내 얘기는 아니니까 조금 힘드네요. 제 얘기 아니니까 더 하실까요? 제가 하긴 힘든데 제가 해야 되는데, 그쵸? 죄송합니다. 권우씨가 안 해가지고. 저 때문에. 보고 읽을게요, 지금. 그래서. 네. 근데 그, 제가 앨범을 내기 한 거의, 그러니까 텀블벅 하기 전까지도 막, 이 내용이 막, 내가 이 노래를 왜 만든 거지?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, 최근 돼서야 저도 좀 정리가 된 느낌이라. 아마 다음 공연에 만나면 좀 더 차분해져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제 이야기를 약간 소화를 못한 느낌? 카코포이도 그렇거든요. 왜 이 곡을 썼는지 잘 모르다가 발매쯤에 알게 되더라고요. 곡이랑 설명이 다른데 말로 하려면 다르니까. 그쵸. 그 말로 제가 지금 너무 안 돼요. 저 원래 잘 돼가지고 전화면 훌륭한 것 같습니다. 떠올려서 좀 힘들어서 여기서 섰는데 사실 음악으로 느껴졌으면 하는데 말로 적으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. 다음 곡은 Come to my world라는 갑자기 뜬금없는 영어 노래인데요. 이 곡은 그 그래서 다 죽고 아니 다 죽고 말고 죽은 여인이 이제 죽고 그냥 뭐 혼이 되어서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진짜가 뭐였냐, 소문의 진실이 뭐였냐, 내 세계에 와서 한번 진실을 봐라, 그런 내용입니다. 그리고 네, 여기 건우가 이제 기타를 치지만 제가 이 앨범에서 기타로 작곡한 곡이 몇 곡이 있어요. 기타를 못 치는데 기타로 작곡은 잘해요 제가. 기타는 못 치는데 기타 못 치는 것도 아니라 그래야지. 많이 들었어. 공연할 만 합니다. 네, 그래서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곡도 제가 기타로 작곡했다고 자랑하려고 말해봤어요. 아니 좋아. 진심해. 네. Come to my world.
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못해서 기타 연주할 때마다 너무 떨려요. 그런 것 같아요. 네, 잘했어요. 잘했어요. 네, 별로 안 들렸죠. 생각보다 안 들렸죠. 예습 때보다 좋았어요. 아, 그래요? 맞아, 리허설 때도 틀렸어요. 거의 안 틀렸어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칭찬해주세요. 와. 그리고 문소문에 있는 제가 쓴 기타 곡들은 기타가 손이 별로 안 아파요. 제가 빡 코드를 못 잡아서 쉬운 코드로 기타를 되게 그 작곡하는 방식이 특이하거든요. 예를 들어 막 손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이제 쉬서 갔다고. 저는 손 모양이 예쁜 걸로 기타 곡을 만들어요. 잘 보시면 대칭적으로 움직이시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저 사실 기타 코드도 하나도 모르고, 근데 뭐 기타는 그 외에도 뭐 만든 곡은 많은데 1집을 내야 돼서 1집 내고 지금 중간중간에 이제 곡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맞아요. 또 나와서 여기가 힘든 게 아니에요. 이제 꽤 아프겠습니다. 곡이 그래도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다라는 것도 참 고개 겨운 고민인 거죠. 곡이 안 나와가지고 막 회사도 안 했네. 맞아요. 많이 기억해. 나중에 안 나오면 써먹겠어. 아껴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요즘. 일단은 올해까지는 달리고 내년부터는 좀 쉬려고. 좋네요. 내년엔 도마 나오고 도마 2집인가요? 2집이죠. 도마 2집 나오고 도마 2집도 방향성을 잘 모르겠습니다. 도마 안 오셨죠? 여기 있나요? 없죠? 없었죠. 제가 네. 열심히 해야죠. 네,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좋더라고요 거기. 그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. 빨리 되기 소문 끝났고 거는 오늘 또 두탕 찍고 있어요. 도망하고 왔어요 지금. 영상 찍고 왔어요. 우드성 갔다 왔어. 단다리 뭔가 네. 저는 신청 안 했는데 내년에는 해야겠어. 그런다 하고 그런다 하고 도망해가지고 아 그래 번호 죽는 날 제가 기타 하지. 다음 곡으로는 그냥 일반 뭐라고 그러지? 마지막 곡이긴 한데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고요. 이 곡이 끝나시면 뭐라고 외쳐야 되는지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곡은 엉엉이라는 곡이에요. 엉엉 울 때 그 엉엉이라는 이게 그냥 다 이 모든 여자가 죽고 이런 한바탕 수동이 일어난 후에 그 여자가 죽으면서 남긴 그 내 유언을 설명한 농담 그 농담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담은 곡입니다. 그래도 잘 설명한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그 말을 안 했으면 완벽한 설명이 됐습니다. 아무튼 아 저 근데 좀 학원편이 너무 각잡고 해가지고 공연을 눈썹은 좀 편하게 하고 싶어요. 네, 편하게 하죠. 근데 곡이 그렇게 사실 편하지 않습니다. 저는 편한 곡이 없어가지고 이게 막 공정하고 스케일이 크고 그래서 한번 한계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게 어쨌든 약간 이렇게 해서 집중하면 힘들어요. 그 카카오니 공연 본 사람들이 숨을 못 쉬겠다고.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멘트도 내 웃긴 말 안 하거든. 힘낼 수 있어요. 숨을 못 쉬겠다 그런 말 해서
웅장한 영화 같은 거 봐도 힘들잖아요. 다고 가야 돼. 아, 집 빠져가지고. 요즘은 또 둘이 하니까 좀 만담 형식으로 하는 걸로 해요. 오늘 결정했어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 웃기는 밴드를 써가지고 습관이 나와있어. 그쵸.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저희 성격상, 성격도 원래 좀 밝잖아요. 밝습니다. 건우가 밝아줄 아무도 모르는데. 저 형과도 모르는데. 그런데 밝은 아니에요? 믿기 힘드시겠지. 난 밝을까? 나 밝지. 그렇지. 어머, 아까 잘 설명한 어머. 네. 들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